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를 만나보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에는 향수에도 적고 네. 어떤 시간에는 구관이 명관이다. 네. 또 어떤 시간에는 확실히 명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큰 신뢰감을 주고 있는 프로비던스의 레드락 OD ROD1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락 OD ROD1은 싱글 코일에 맞춘 웜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서스테인이 풍부한 따뜻한 오버드라이브는 기타리스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싱글 코일 픽업이 기타와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앰프 회로와 같은 입력 게인 섹션이 볼륨에 따라 기타 픽업의 차이에 의한 수준 및 향상을 강화시킬 수 있어 픽업 차이에 의한 레벨 보정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주파를 증폭시키는 패스위치를 이용하여 훨씬 더 강력한 사운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다른 프로비던스의 드라이브 페달처럼 내부 전압을 9V에서 18V로 증폭시키고 있으며 기존 오버드라이브 효과보다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와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마스터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드라이브의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패스위치, 저주파를 증폭시켜 더 두텁고 강력한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디스토션에 바라고 있는 거의 모든 노브를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운드를 한번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참 재밌는 게 드라이 톤이랑 게인 톤이랑 따로 들리네요. 소리가 이 기존에 저희가 다뤄봤던 다른 프로비던스의 오버드라이브 류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저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음이 확실히 많아요. 하지만 이 저희가 돌려보긴 하겠지만 이 강력한 게인을 추구하는 스타일의 드라이브는 아니다. 이 조금 이 웃긴 얘기긴 하지만 다우너 프린스에서 나오는 레드락스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레드락 오디인데 이름은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이펙터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펙터다. 색깔이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뭐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네. 게인도 주고 좀 볼륨도 좀 더 줄게요. 네. 이게 이 이펙터가 좀 볼륨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요즘에는 드라이랑 웻 블렌드 기능이 많아져서 이펙터에 이제 드라이브 페달도 그런 게 많이 생기는 네. 편인데 이거는 뭐 그런 기능은 없죠. 이미 예전에 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만든 느낌이죠. 네. 제가 지금 여러분 들리시죠? 네. 클린 톤이 들리죠. 그리고 그 주위의 드라이브 톤이 맞습니다. 있죠. 퍼커시브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네.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게인을 많이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이 게인 사운드는 연출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풀게인 한번 네, 풀게인으로 진행을 해보겠지만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에 충실한 페달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프로비던스의 이펙터 중에서는 가장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풀게인을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팩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네네.
이게 분리돼서 나니까 뭔가 살짝 칠때 앰프가 퉁퉁퉁 울리는 듯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살짝 뭐 공간계가 걸린 듯. 톤이 최고 사운드네요. 네. 저는 이거 지금 치면서 느끼는 게좀 이따 이제 톤을 좀 만져봐야겠지만 에릭 클립턴이 자꾸 미들고스트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톤을 한번 메이킹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오버드라이브라는 말에 가장 충실한 설계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트윈 리버브나 디럭스 리버브처럼 클린 톤이 유명한 앰프의 볼륨을 많이 높였을 때 발생하는 크랭크업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드라이브 느낌의 드라이브 채널이라든지 앰프 개인 사운드는 아닌데 이 청명한 스타일의 클린 사운드의 볼륨을 많이 높였을 때 발생하는 화이트 노이즈라든지 이런 자글자글한 느낌이 잘 살아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톤을 한번 좀 높여서 네. 사운드를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치면서 계속 에릭 클립턴 걸좀 치게 되는 게 그런 소리가 나요. 이거는 에릭 클립튼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프로비던스에서 의도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주하는 동안에는 잘안 들리다가 살짝 쉬어갈 때 발생하는 화이트 노이즈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예전 앨범에서 듣던 사운드를 듣고 있다라는 착각도 좀 들고요. 네네네. 이런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차피 로우 게인 페달이기 때문에 네. 걔는 많이 줄이고 볼륨 좀더 높여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이 소리. 맞죠, 맞죠. 그 에릭 클랩튼 소리. 이거는 컨셉이 정확하네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에릭 클립튼 소리라고 계속 표현하는 게그 에릭 클립튼이 그 지향하는 그 기타 자체 본연에서 미들부스를 올리면서 그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에릭 클립튼한테 그 장착해준 이유가 예전에 그런 기능이 없을 때 앰프 막풀 크랭크 돌리고 막귀 나갈 정도 그래가지고 에릭 클립튼이 그쵸, 귀가 귀가 안 안 좋죠. 좋잖아요. 막 엄청 크게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낼수 있게끔 만들어 준게 이제 그 에릭 클립튼 기타 시그니처에만 달려 있는 특이한 그 부스트인데 얘가 지금 그런 성향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 소리예요. 되게 옛날 소리인데 요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구매할 매력이 수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운드가 운영이 되겠네요. 매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레드락 OD ROD1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집에 에릭 클립튼 시그니처가 있으시다면 이걸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돌린 듯한 페달이라고 평가를 낼게요. 프로비던스의 모든 페달들 중에서 가장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 아니면 힘 있는 디스토션 사운드를 생각을 하신 분들이 색깔만 보고 얘는 강력할 것 같아 구입하셨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히 뚜렷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사운드고 이 사운드는 감히 얘기합니다. 레드락 OD에서만 연출될 수 있는 사운드다 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9.0 예,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맞아, 이거는 타겟팅이 확실한 드라이버,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 목적성을 갖고 설계된 페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 프로비던스의 이펙터를 어쩌면 마지막으로 만나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